주님의 은혜 안에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삶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너무 좋다. 제가 아리조나에 살면서 그랜드 캐년에 처음 가보고 그 겨울에 부모님을 바라보시고 보여드렸는데 돌아가신 이후로 한 곳 한 곳 새로운 곳을 보면서 야 좋은 곳이 정말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좋은 곳을 보면 그때부터 야 우리 부모님 한번 더 모셔서 꼭 보여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좋은 곳을 발견하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아주 맛있는 곳이 있으면 저희 어머님은 막내 미국의 막내가 생각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맛있고 좋은 곳 발견하면 누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예, 그럼 그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이었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식이든 손주든 남편이든 마누라든 생각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1847년 전까지는 외과 수술하는데 마취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예준이 났는데 여러 시간을 참다가 도저히 못 참고 그 무통분만 그 그것을 주사를 척추에 맞고 결국은 제왕절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만약 진통제가 없이 수술을 받으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죽음이죠. 그 옛날에는 정말로 그런 죽음을 겪고 수술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한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를 낳는 그 엄마들의 고통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연구를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아무리 잠들었어도 갈비뼈를 빼고 째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있었을까라는 그런 착상과 생각 속에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 환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그런 연구와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는데 클로로포름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전까지는 치과 의사가 이빨 뽑는데 진통제로 쓰는 다른 재료가 있었고요. 그것은 산부인과 엄마들에게 주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발견한 클로로포름이라는 것을 찾아서 실험을 해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마취제를 취하고 자기가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난 이후에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실제로 쓰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장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싶겠죠. J.Y. 심플슨이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최초로 흡입해서 클로로포름을 흡입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통 없이 수술과 아이 출산을 잘하는 것입니다. 1840년 29살의 나이로 에든버러 대학 신학과 교수로 임명되고 그것을 발견해서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냥 돈 벌 생각만으로 환자들을 취급했다면 이런 연구 결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그 아픔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깨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과 포용의 마음이 그 연구를 발견을 이뤄냈던 것입니다. 말년에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클로로포름이죠. 수술을 그 고통 없이 받을 수 있게 한 마취과 의사들이 오늘날 그렇게 돈을 잘 벌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한 그 발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그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내 생애 최대의 발견은 내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서 좀 더 잘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 자신의
구주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발견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최고의 생명의 발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그 최고의 발견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고기도 많이 잡고 부자가 되는 그런 꿈도 꾸고 살았지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부르심 앞에 주님을 따르고 진리를 추구하며 그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처럼 남자다운 사람, 정말 포용력이 넘고 별의별 사람, 정말 품기 어려운 사람들을 다 품어서 주님께로 인도한 그런 안드레의 삶을 보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자란 바닷사람이었습니다. 어부로서 바다에서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물고기 잡는 것을 버려두고 세상 재미를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아버지와의 인정을 떠나서 모든 자신의 생계수단이 되는 대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쫓았던 결단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더 좋은 곳을 발견해 주셨는데 우리는 과거에 좋던 물고기 잡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성경에 13번 정도 안드레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3번에 걸쳐서 안드레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하고 정말 오늘날을 말하면 전도왕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이튿날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성경에 그토록 약속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 구속의 경륜으로부터 계속 약속되었던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 약속의 희생의 어린 양,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속죄물로 돌아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가 바로 저기 지나가시는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두 제자가 스승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가 번쩍 뛰어서 스승을 잠시 떠나 예수님을 곧장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복된 안식일에 거룩한 성전을 찾으셨는데 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건강과 자녀들의 축복과 경제적 안정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지만 제자들처럼 진정 구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랍비라고 아직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선생님이라는 부름이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메시아인지 모르지만 진리를 갖고 계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묻고 개인적으로 더 접촉하며 개인적인 속사정을 털어놓고 예수님의 면담을 하고 진리를 발견하기 원했던 제자들의 구함이 우리들의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 구약 성경에 약속된 약속과 그런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다 떠나서 너희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만나고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속에 남편 아내한테도 말 못하는 고민들과 그런 걱정, 근심들을 다 털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거하면서 메시아를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님,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쫓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정말 기뻐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여기 나옵니다. 가장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 발견하고 형제 자매를 찾아가실 그런 형제 자매가 있으십니까? 안드레는 참 좋은 형제 우애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형제 시몬을 먼저 찾아가서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 가서 보자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혹시 친척, 친지, 친구들 아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오후에 전화를 걸어서 야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한번 만나봐라 라고 만약 여러분이 하신다면 그 친구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혹시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딱 마치고 앞에 섰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시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전도하려고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너무도 우리 상황을 잘 아는 형제 자매나 이웃이나 친구는 우리의 속사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니라는 것을 알면 너나 잘해라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실제로 말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안드레가 평상시 삶이 욕심쟁이고 형한테 이기심만 피우고 막 그런 관계가 좋지 않았더라면 시몬이 안드레의 말을 잘 듣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생 안드레의 말을 신뢰하고 곧장 데리고 형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 만날 정도로 신뢰하는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주님 닮은 관계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시몬, 모래오랐던 시몬이 장차 개바라라는 참 반석 되신 예수님 안에서 교회의 기초되는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흥분과 감동, 주님과의 만난 그 기쁨을 형제에게 바로 전했습니다. 교훈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나서 형제를 부르러 즉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있어 보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만난 주님을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전도이고 거린이 맛있는 먹을 빵이 있는 곳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합회에서 리더가 되어서 레벨레이션 투데이라는 주제로 27일 후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는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대에 계시 그 집회에 특별한 기회에 바깥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어쩌면 내 자신이 혹 신앙적으로 안드레처럼 예수님과 메시아를 만난 기쁨과 즐거움이 첫사랑에 좀 식은 것 같다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다른 사람을 함께 초청해야 될 텐데요. 우리 메인 강사님의 초청 홍보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상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우리 매사 컨벤션 센터에는 우리 전도 집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보에 들어갔던 이 카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수금 집사님이든 중보기도든 안내자든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기록해 주시고 또 함께 들어있었던 앤드류 오퍼레이션 앤드류라는 카드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 7명 정도 더 적으셔도 되고요. 적어 보시라는 그리고 함께 해달라는 기도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11월 15일부터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한국재림교회의 전도왕 되시는 임양회 장로님을 모시고 그의 사랑과 전도의 열정을 함께 배우고 가능한 이웃들을 함께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퍼레이션 앤드류라고 카드에 쓰여진 이것은 안드레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투자하고 사랑과 관심을 쏟아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해에 인도하자는 그런 운동인데요. 여러분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쓰는데 look around, 내 주변을 살펴보고 내가 사랑할 이웃, 친구, 가족들을 생각하고 look up, 그리고 그 친구들이나 가까운 관계, 형제자매 이름을 쓰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올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중보 기도를 하시고 look out,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접근하고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 그런 신뢰를 얻을 노력을 한 다음에, 그리고 look forward, 특별한 우리 전도 집회에 초청장을 드리고 함께 참여할 기회를 보고, 그리고 look after, 계속해서 그 상황과 형편을 돌보고 케어하는 주님의 사랑, 안드레와 같은 사랑을 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 우리 임양회장님의 전도 집회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이 안드레 카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형제, 자매, 내 가족, 친지 이름을 적고 우리 안드레처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을 것이고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또 데리고 주님께로 찾아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개발하는 반석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안드레가 했던 그 전도가, 가족이나 관계 소개하는 전도가 주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통계에서 약 80-90%가 된다고 합니다. 오일코스라고 우리가 들어보았을 텐데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확대된 가족으로서 가족과 친구와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또 친구 관계에서, 집에 뭐 스콜피온이나 어떤 다른 약을 치러 오는 사람들, 또 이발사, 미용사, 취미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 그 수많은 이웃들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만남들 속에 그 만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확대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평상시에 그 관계가 안드레처럼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안드레처럼 품어주는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기회가 될 때 주님께로 함께 가자는 그런 초청이 효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애가 가장 힘있는 논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회의 전도의 말씀이나 어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해서 전하는 어떤 문구나 말보다도 우리의 삶이 가장 큰 논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종교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체 카톡에 글을 하나 올릴 때도 나의 말과 표현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품성과 삶이 드러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헌신의 띠로 사람들을 당신의 마음에 붙들어 매시고 그 띠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연결시키셨고 사랑과 봉사로 그 연결고리들은 이어지고 하늘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에 무료의료봉사를 했던 것도 그 주님의 사랑의 띠를 연결하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주님께로 사랑의 끈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사는 이웃들, 내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동정과 친절로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냥 그 만남 속에 거래와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관계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에 요한과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시작될 때 예수님을 통하여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 모든 관계들은 인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그렇게 초청하는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전파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평상시에 우리가 만나는 삶 속에 인간 관계들이 이리저리 얽히고 섞이는데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내 이익만 챙기는 만남을 계속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초청할 만한 그런 관계는 성립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관계를 평상시에 쌓고 그런 좋은 친구 관계들이 쌓여 있어야만
우리가 그 사람을 초청할 때 그 쌓은 신뢰를 통하여 주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내 욕심만 자꾸 챙겼다가 이런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 가자고 말하기가 좀 쑥스럽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나의 관계가 베풀고 나누는 아름다운 주님다운 닮은 관계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관계를 타고 계속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하여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형제들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베드로가 안드레보다 더 유명해지고 뛰어나고 인정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수천 명 앞에 복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안드레는 겨우 한 명 한 명 한 사람씩 인도할 뿐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인정을 베드로가 받는 모습을 보고 안드레의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전도한 어떤 사람이 교회나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교만하면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베드로가 인정받고 앞에 나서고 이렇게 존경받는 모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남자다운 그런 넓은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수제자로서 주님과 항상 가까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있을 때도 그 수제자가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 수제자들이 가까이 가는 그런 모든 상황과 정황 속에서 어쩌면 개인적으로 안드레가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겸손히 침례 요한의 제자답게 그는 흠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런 침례 요한의 모습을 배운 안드레가 자신보다 뛰어나게 인정받는 베드로를 기뻐하면서 응원하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통하여 배운 참된 겸손함이 참으로 품고 너그럽고 전도할 수 있는 인도자의 아름다운 특성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려질지라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도자의 품성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두 번째로 나오는 안드레의 아름다운 모습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안드레가 어린 소년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장정 5천명 숫자에 치지 않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정신이 없어서 식사시간이 지난 것도 잊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배고플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먹을 것을 공급하고자 하셨습니다. 빌립에게 물어보았을 때 빌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정이 1년 동안 돈을 벌어야 될 품삯 약 200디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있어야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 것이고 그 많은 돈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이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을 음식을 구하겠습니까? 머리는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안드레라고 나오지 않고 꼭 자기가 전도한 자기보다 늦게 예수를 만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가 됩니다. 자존심이 상할 만한 것인데 안드레는 괜찮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고파하는 그 많은 청중들에게 뭔가를 먹이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안드레가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먹이나 빌립 말처럼 정말 먹일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 마음처럼 뭔가를 좀 나눠주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안드레에게 있었고 두리번두리번 하는 그 상황 속에 평상시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되어있던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귀찮고 시끄럽다고 쫓아버렸던 그런 어린아이 중에 한 아이가 자신의 정신으로 부모님께서 쏴주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의 자서 전하는 마음과 안드레의 그 관계 속에 그 아이와 함께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 보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의심과 불확신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먹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한 안드레는, 그리고 그 술자리로 처지지 않는 아이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너그러운 안드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병이를 가지고 주님께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런 큰 대전도회나 어떤 전도회 집회를 하고 신문 광고를 내면 마음이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회를 안 하면 그냥 우리끼리 부흥 집회를 하면 마음 편하고 은혜 받고 끝나면 되는데, 솔직히 광고를 낼 때마다 저희도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포스터를 붙일 때도 그렇고요. 누가 오셔서 어떻게 말씀을 받고 누군가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을까는 부담이 있습니다. 불가능하고 큰 역사를 이루기에는 어렵겠다는 의심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우리 4.5에이커 교회에 우리 사서 들어오고 이 공터에 다목적관을 우리 함께 세우는 꿈과 기도를 할 때, 어쩌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느냐, 지역사회 봉사와 제2성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축복을 줄 수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생각할 때, 빌립처럼 아무리 계산해봐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벌고 헌신하고 해도 그 큰 거부를 짓고 우리가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이 거부를 짓고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예수님의 마음이 예배를 우리 영혼권들과 함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안드레처럼 우리가 함께 느낀다면, 보리떡 다섯 개나 물고기 두 마리나 또 조그만 한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함께 참여시키는 그 마음이라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온전한 믿음이 안드레처럼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희미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함께 동참하면 주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아이, 비록 작은 도시락이지만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안드레처럼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그만 소년, 그냥 숫자에도 치지 않는 그 소년을 품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안드레, 여러분이 돌보는 손주, 우리 성부 야영회 때 시엘이라는 우리 처음으로 교회를 가는 우리 박화옥 성도님의 손주가 있었는데요. 성경학교를 참 좋아하고 또 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기특했습니다. 우리가 돌보는 손주, 또 교회에 오는 시끄럽게 좀 말썽을 부리는 그 한 아이랄지라도 우리가 품고 안드레처럼 주님께로 인도하면 정말 놀라운 주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주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져가는 작은 마음과 헌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우리의 노력,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하라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들려주시면서 전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 부담을, 부담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누군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참여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형제 안드레, 그 많은 사람 중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조그만 아이의 조그만 음식을 주님께 가져가는 것은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수 있는,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기초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품을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성실하게 주님 앞에 충성되고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물을 펌프질할 때 마중물을 붓는 것처럼 비록 조그만 아까운 물이지만 그 메마른 그 통에 부어넣고 이렇게 펌프질하면 저 깊은 곳에서 시원한 물이 콸콸콸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작은 어린아이, 작은 책임감 하나, 작은 것 하나를 헌신적으로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오병이어의 마중물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보시면 수많은 생명의 물이 그렇게 콸콸 쏟아져 나오는 복된 복음의 잔치와 영혼 구원의 그런 전도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지만 작은 우리에게 맡겨진 한 가지부터, 작은 어린아이지만 작은 한 사람부터 주님께로 인도하고 친절하게 품어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카드에 여러분
돌보시는 손주나 자녀들, 또 작은 어떤 한 사람이라도 이름을 기억하시고 함께 적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안드레의 모습은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몇 사람 중에 헬라인 며칠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2장 20절에는 말합니다. 헬라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는,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아직 유대인이 되지 않고 유대교를 개종하지 않았던,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곧 달려 돌아가시기 전, 바로 전 화요일 전도 마지막으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이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했습니다. 선생님, 빌립 선생님, 저희가 예수님을 좀 뵙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 오늘의 주인공 안드레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러자 안드레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안드레가 빌립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여쭙고 그 헬라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재밌는 사파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니까 빌립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들 안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안에 계시고, 이방인이 갈 수 있는 바깥들에 예수님을, 그 바쁘신 예수님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해줘야 되나, 해줘야 되나, 아니면 내 손에서 그냥 끊고 예수님 바쁘시니까 안 된다고 잘라버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어쩌면 빌립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그리고 그 고민 중에 마음이 너그럽고 지혜로운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에게 상의할 때 안드레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렸던 안드레가 빌립을 데리고 당장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밖으로 뜨러 나오셔서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바깥들로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안드레가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얼마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늘이 다가옴을 느끼시고, 바로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이 찾아온 계축을 받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이방인 헬라인들까지 포함된 희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곧장 나오셔서 특별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안드레와 빌립 앞에서, 또 이방인 헬라인 앞에서 하셨습니다. 안드레는 이처럼 열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방인 계취급받는 함께하기는 조금 불편한 그런 사람까지라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던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별의별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안드레는 품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드레의 헬라인 이방인을 인도하는 그 앞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한 알의 밀알의 교훈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바로 그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담스러운 이방인들 그까지 포함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하늘의 밀알로 떨어져 죽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어쩌면 그 이방인들 몇 명을 처음 만나실 때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포함한, 그 당시 이방이었던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을 바라보시며 이 교훈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 썩어지고 죽어지는 하란의 미란처럼 내가 죽어지고 이 이방인들과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기를 주님은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썩어지고
죽어지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전도회들 앞에서 내가 함께 주님의 마음에 안드레처럼 동참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미랄처럼 건전하게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썩음으로 맺힐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써 아깝지만 흩어버림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얻습니다. 주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보존된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한 일에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이 진실로 보존되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미랄,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내 삶을 추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잊고 사는 미랄은 열매를 맺는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없고 혼자 살 뿐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사명, 자신의 사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그냥 삶아서 맛있게 먹어버리는 곡식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처럼 썩어지고 떨어지고 희생되어서 또 안드레처럼 품고 보듬고 인도하는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그 삶이 자아섬김의 삶이 영원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자신도 사는 법칙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참으로 품고 섬기고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자신은 크게 드러나고 영광받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주님을 통하여 귀한 생명을 찾도록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드레의 최후의 삶은 X자형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주님 전하기를 포기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주지사에게 들었지만 주지사에게 당신의 영혼이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 인생의 가장 최대의 발견이었던 예수님을 끝까지 전했다라고 합니다. AD 70년에 십자가 달려 순교한 안드레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좋아하고 전도하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 그 안드레는 그리스라는 곳을 찾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당하는 십자가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님, 저를 받아주소서. 제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 그분 안에서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주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저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헌신의 안드레의 기도 속에 그리스와 그 많은 지역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었고 그 수백 년이 흐른 이후에 그곳에 있는 레빌루스라는 사람이 꿈속에 그 안드레의 자네를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의 자네를 가지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코틀랜드까지 그 배를 타고 찾아가서 그곳에 안드레의 자네를 땅속에 묻고 그리고 그 위에 교회와 성전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곳, 그것이 그 안드레의 뼈가 묻혔던 그곳이 세인트 앤드루스라는 그런 도시가 되었고 그의 뼈가 묻혔던 그 스코틀랜드는 그가 달려 죽었던 그 X자형 십자가의 모양에 그리고 그 자네가 바닷물을 통해서 온 그 바다를 상징하는 파란색 배경에 그가 순교한 십자가 X자의 모양에 깃발을 다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안드레처럼 한 국가가 품고 존경하며 정말 기리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그런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카드에 안드레처럼 이름을 명단을 적고 매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처럼 함께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떤 희생으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안일과 평안함을 잠시 내려놓고 이런 특별한 전도의 집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안드레처럼 우리도 품고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음
길로 서셔서 선배 길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복음,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 자매들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이기심과 욕심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해서 형제 자매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참아 주님을 전하기 쑥스러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평상시에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숫자에도 차지하는 한 아이를 그 많은 군중 속에 살피고 보살피고 사랑하여 그 아이의 작은 헌신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린 안드레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한 아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하며 우리의 말과 언행과 삶이 그들을 주님께로 아름답게 이끌 수 있는 안드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내가 전도하기에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는 개취급받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죽기를 원하신 귀한 영혼이라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내 믿음의 눈으로 모든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안드레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명단들을 적고 이 두 전도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이디어를 주시고 헌신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처럼 안드레처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도를 통하여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모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